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카페에서 오늘 찍게 됐어요. 너무 좋네요. 그럼 오늘 학교는 어떻게 찾아가나요? 지도 대신 2시를 가거든요. 와우, 귀여워. 새로 입학한 학생을 뜻하는 말은 신입생이겠죠? 이번 스쿨네컷 1화 임지우 학생과 인터뷰했던 공간은 방송실이었어요. 1학기 기말고사 후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땡땡땡땡이다? 여름방학? 유효영 선생님과 스쿨네컷을 남겼던 임창중? 학생 대표 자치기구로 한 학교의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집단. 학생회? 학생회. 스쿨네컷이 업로드되는 채널 이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방학중학교? 짜잔, 맞췄습니다. 너무 쉽네요. 한번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기다려. 와! 신방학중학교 도착. 마침 지금 비가 막 내리다가 그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문 앞에서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네요. 한번 가볼까요? 짠! 게시판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몇 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이건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류수정 팬이에요. 그리고 약간 세기말 감성으로 찍어주셨어요. 약간 이렇게. 연예인분들은 정산 월급 받아서 재테크 어떻게 하시나요? 자, 재테크를 어떻게 하시냐고. 저는 최고의 재테크는 저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축을 최대한 많이 하는 편이고, 용돈을 받았어. 아싸, 용돈 받았다. 오늘 문구점 가서 다 갈겨. 이렇게만 안 하면. 네. 이제 나중에 재테크해서 뭐 하고 싶어요? 집 사야죠. 우리 열심히 모아서 꼭 집을 장만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춤을 좋아해서 댄스부에 소속되어 있고 꿈이 댄서라서 꿈에 대해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댄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춤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어떻게 하면 댄서가 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댄서가 되고 싶어서 예술 고등학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공부가 좀 못해가지고 약간 고민이 돼요. 일단 예고는 아무튼 실기 시험 있잖아요. 그래서 예고를 일단 지원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고, 제 주변의 댄서분들을 보면 약간 그 댄스팀의 오디션도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좀 흥미가 가는 댄스팀의 오디션을 보는 게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혹시 춤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우와!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빔프레임이 있습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게 뭘까요? 저희가 내 친구 소개서를 미리 받아왔거든요. 아, 오, 그러면은 홍석재라는 친구를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신방학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3학년 2반 홍석재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 왜 여기 나왔는지 그 이유는 알고 있나요? 친구가 스쿨네컷이라는 걸로 신청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네, 맞습니다. 여기 스쿨네컷인데요. 사연을 신청해준 친구가 네. 내 친구 소개서를 미리 써줬거든요. 짠! 이렇게 써줬어요. 근데 그림도 그려줬는데 실물이 훨씬 잘생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이름 홍석재. 네. 3학년 2반, 생일은 4월 3일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맞고. 별명은 홍박사.
석그제, 왕돌 등 별명이 되게 많네요. 홍 박사는 왜 홍 박사예요? 제가 아무래도 성이 홍씨다 보니까 네. 애들이 그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오, 석그제는 뭐예요? 애들이 석제라고 발음하기 좀 어려워해가지고 막 아~ 석그제, 석그제 하다 보니까 이게 아 약간 그 일본 발음처럼 네. 석그제 왕돌은 왜 왕돌이에요? 제가 이름에 석이 들어갔음 보니까 그래가지고 MBTI, ESTP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낯을 많이 가는 ESTP? 네. 장래 희망은 아직 없는 것 같다 맞나요? 네. 오, 내 친구의 장점은 뭐든지 열심히 하고 다재다능합니다. 내 친구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매직 석그제라고. 왜인지 알 것 같아요? 매직 석그제. 아무래도 석그제는 제 별명이고 매직은 제가 아까 친구가 쓰는 대로 다재다능하니까 뭐 다 잘하는 네. 매직 석그제. 그러면 내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을 한번 직접 읽어보자. 3년간 나와 학생회도 같이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석재야, 우리 요정 오래 가자. 어때요? 감동적인가요? 좀 감... 우는 거 아니야? 우는 거 아니야? 아 어, 운다 안 돼 안 돼. 너무 보기 좋네요. 괜찮아요? 괜찮아. 어 이렇게 메시지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 친한 네. 찐친 한번 불러볼까요? 현미야. 오늘 신청하신 친구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짧게 해주세요. 저는 신방학중학교 3학년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학생회장이라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카메라가 되게 익숙해 보여요 지금 얘기하는데. 아 카메라요? 네. 네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센스체크 아나운서도 같이 하고 있어서 네. 역시 너무 여유롭네요. 그러면 스쿨제컷에 석재 학생을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나요? 제가 1학년 때 처음 입학하고 거의 처음 사귄 친구 중에 하나인데 지금 3년 동안 같은 동아리 하면서 계속 똘똘 뭉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동아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학생회를 동아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학생회구나 둘 다. 저는 어렸을 때 부끄러움이 많아서 학생회는 꿈도 못 꿨거든요. 다섯 글자로 표현했을 때 매직 석그제로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혹시 뭐였어요? 저희가 학생이 하다 보면 그래도 이것저것 행사할 때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지금 관리부장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부장 하면서 이것저것 그래도 다 해내서 마술 같다, 마법 같다 해서 매직 석그제. 석재 학생 이걸 읽으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아우. 정말 너무 찐친인가 봐요. 이 눈물을 보일 줄은 몰랐는데 같이 고등학교도 가야겠다. 그렇죠. 두 분이 꼭 고등학교도 같이 가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친해지게 됐어요? 처음에? 저희가 처음에 학생의 면접을 봤을 때 처음 본 거거든요. 제 앞 면접자가 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오자마자 친구야 혹시 미안한데 면접 질문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희 둘 다 학생회 합격하고 친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아졌겠네요. 그렇죠. 뭔가 둘이 함께 해서 더 행복한 중학교 생활이 됐을 것 같아요. 석재 학생이 네. 현민 학생에게 좀 하고 싶었던 말, 평소에 좀 못했다 이런 말 있으면 여기 보고. 현민이랑 저랑 3년 내내 같이 하다 보니까 우정이 많이 쌓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쭉 친구였으면 좋겠고 우리 우정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스쿨네컷 나와보니까 어떠셨나요? 아 솔직히 저는 연예인 처음 만나는 거라 긴장도 많이 됐는데 네, 실물이 확실히 더 예쁘신 것 같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조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처음이라가지고 아이고 그랬구나. 아직은 좀 떨리긴 한데 그래도 말 걸어주시고 하니까 긴장도 풀리고 현민이랑 똑같이 연예인 처음으로 보는 거라가지고 아 제가 첫 실물 연예인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영광이네요. 마지막으로 스쿨네컷 한번 같이 찍으러 가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예쁜 우정을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현민 학생이랑 석재 학생 말고도 오늘 같이 촬영한 모든 친구들이 아주 예쁜 우정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비 온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다음 화에 들어갈 학교를 미리 퀴즈판으로 만들어놨는데 퀴즈를 푸시고 그 학교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이거 못 맞추면 어떡해요? 저 다른 학교 가도 괜찮아요? 그럼 뭐 5학까지만 하는 걸로 가. 네, 그럼 제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가시죠. 안녕 갑시다. 아! 비와!